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전문 S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석방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주안역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위치라서 인천 2호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위치상 재래시장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형마트도 차량 이동 시 5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장보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 수요가 많은 주안 남부역에 있어서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형 부동산으로도 적합한 매물이니까요.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관, 주차장, 내부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저 한 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간단 매물 요약 정보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지하철 그리고 시장이 있는 위치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안방에는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집안 내부에 있는 복도식 구조는 잠시 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신축빌라의 현장명은 주안 품에 지은입니다. 총 40세대가 거주하는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32세대가 3룸 구조이며 나머지 8세대는 2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말 예정이니 입주는 12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자주식 방식으로 28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기계식으로 20대가 가능한 120%의 주차 공간이 마련된 현장입니다. 추가로 기계식 주차장은 RV 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최신 신축 빌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실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신발장은 하단 띄움으로 시공되어서 평소에 자주 신으시는 신발을 보관하기에 수월하겠네요. 신발장 가운데에는 전신 거울도 부착되어 있고요. 신발장을 열어볼게요. 수납 공간은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으로 일괄소등 스위치도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소음 차단과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주는 전실이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서면 약 6m 정도의 긴 복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긴 복도식 구조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현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전시회장에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꽤 걸리네요. 긴 복도를 지나 보여드릴 곳은 거실입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되었고요. 아트월과 소파월의 길이는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비디오폰과 온도 조절기가 있네요. 소파월은 웨인스코팅이며 위로는 핀 조명도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이었고 메인등과 간접등이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분양면적 38평형이고요. 전용면적은 약 26평의 3룸입니다.
평형대가 좋아서 4인 가구가 지내시기에도 충분해요. 깔끔한 모습이 돋보이는 거실이었습니다. 이어서 거실 옆으로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면적상 중간방으로 분류되는 곳인데요.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벽지색도 무난해서 더욱 안정감 있게 보였어요. 꺾인 부분 없이 반듯한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가기 전에 메인 욕실 먼저 볼게요. 세면대는 공간 활용에 좋은 반다리 세면대이고요. 젠다이 선반이 시공되어 있네요. 거울은 수건 등의 욕실 용품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휴지거리는 내리평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은 두 개이며 해바라기 수전도 있어요. 타일도 고급스럽네요. 집안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분들이 눈여겨보실 주방입니다. 식탁은 분리되어 있고요. 한쪽 하단부는 개방형입니다. 싱크대는 깔끔하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상부장은 플랩장으로 되어 있네요. 싱크볼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요리는 인덕션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냉장고 자리도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심플함이 더욱 멋져 보이는 주방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방 옆으로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면적상 작은 방이에요. 취미방이나 옷방으로 적당해 보이지만 아이들 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닥과 벽지는 집안 모든 공간에 통일성을 주고 있네요. 다용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메인룸답게 면적은 3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고요. 볼거리도 가장 많습니다.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화장대가 따로 필요 없고요. 전용 욕실도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제법 넓더라고요. 세면대와 샤워기는 일체형이고요. 거울과 수납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휴지거리는 메리평이고요. 안방 욕실에도 젠다이 선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요. 창가 쪽으로는 베란다도 있는데요. 베란다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비치할 수도 있고요. 길이가 통베란다 수준으로 보이죠. 그리고 보일러실로 들어가면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있습니다. 부부 침실로 활용하기엔 더없이 적당해 보이네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주안 품에 지은 3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관부터 거실까지 긴 복도가 특징인 매물이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축빌라 매물은 건축주 요청에 의해 분양가 노출이 어려우니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분양가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아직 소개하지 못한 매물도 많으니까요. 중개수수료 없이 실속있게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오늘의 신축빌라 주안동 품에 지은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